안녕하세요. 6월 22일 토요 콘서트에서 연주하게 될 첼리스트 김민지입니다. 사실 생쌍은 첼로 콘체르토를 두 개나 작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을 사실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잘 연주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그런 곡들에서 또 새로운 생쌍의 면모를 볼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흔하지 않은 곡들을 선보이고 싶어서 이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악기는 워낙 비올라다 간바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페지오는 네, 또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데. 저처럼 더 옛날 그 베이스 이제 바소 콘티뉴어 하는 악기였는데 이제 리컷을 해서 만들게 됐고요. 일반 첼로보다 훨씬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일반 첼로하고 굉장히 달라, 그러니까 훨씬 커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커스터마이즈를 해야지 이 사이즈가 들어가. 일반 첼로 케이스는 들어가질 않아요. 보통 이제 기본 사이즈 첼로인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네. 여기에 스크롤 사이즈를 보시면 벌써 이제 되게 다르죠. 앞판을 보셔도 훨씬 길이도 이 기본 이제 스탠다드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 악기보다 훨씬 큰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681년도에 만들어진 거라서 정말 나이가 많죠.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대면 레슨으로 바뀌면서 락을 이제 저희는 필수로 이렇게 하고서 저희 학생들하고 이제 대면 레슨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수업을 했던 그런 일상생활이 너무 소중하게도 느껴지고, 이렇게 작은 방법을 찾아서 수업을 할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이제 1번하고 2번을 조금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이제 생쌍 첼로 콘체르토는 굉장히 기교적이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가벼워요. 그래서, 뭐, 드보르작이나 엘가 같이 막 이렇게 묵직하고 웅장하고 뭔가가 그렇기보다는, 아무래도 프렌치의 그 화려한 색감을 더 이제 들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도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제일 앞쪽에 이제 들어보시면 이 벌써 이제 그 들어오는 그 오케스트라하고 이제 솔로 이 첼로 파트들이 굉장히 오 이렇게 저돌적으로 들릴 수 있을 정도인데 1번 같은 경우는 비슷하죠. 근데 이제 네. 오피 넘버가 아무래도 33번, 119번. 아무래도 이제 그 작품 번호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나이가 훨씬 들었으니까요, 지금. 네네네. 네, 그렇다 작곡을 한 보니까 거니. 조금 앞쪽에 이제 초기 작품의 생상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후기 작품에는 조금 그만의 조금 더 고집이 작곡가만의 이제 그 생상만의 고집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떠한 이제 중간중간 부분들은 뭐, 뭐 기교 같은 것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뭐 1번에서 이런 하모닉이 나와요. 근데 이제 2번에서도 사실 이제 하모닉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게 1악장 엔딩에서 나오는데 소리가 조금 약해서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고음을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주 이 지판 위에까지 올라가는 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이제 와 굉장히 첼로로도 이렇게 고음을 낼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들려드릴 곡은 썰리마의 얼로네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요, 그 지오바니 솔리마라고 이탈리안 첼리스트인데 지금도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인데 언론의 그 타이틀인 것처럼 혼자서 첼로 혼자 연주하는 곡으로서 제가 이제 내년 초에 제 음반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제 수록이 될 음악이고요. 들으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리듬 그리고 흥미로운 것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Thank you.